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중동 소재 선사와 액화 천연가스 추진 자동차 운반선 두 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. 총 수주 금액은 3,318억 원이다. 이번에 수주한 PCTC는 전남 영암의 현대사무중공업에서 건조돼 2025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.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조선, 해양 부문에서 총 168척, 199억 7천만 달러치를 수주해 연간 수주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의 114.5% 달성했다.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84척, 탱커선 2척,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18척, 벌크선 4척,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41척,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선 7척, PCTC 4척 등이다. 연합뉴스.